스티바로티 김호중은 지난해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를 구가한 바 있습니다. 김호중은 다이어트를 선언하며 살 빼기 진술을 보여줬습니다. 김호중의 인기의 단면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호중은 팬을 위해서 살을 빼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김호중은 살을 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호중은 최근 다이어트 중인데 열심히 운동하고 집에 가면 형들이 뭘 먹고 있다. 정말 힘들다. 라며 한집살이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다이어트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김호중은 직접 고추와 깻잎, 오이 등을 수확하며 텃밭을 향한 무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또 요리에도 수준급 실력을 인정받아 에이스로 거듭났습니다. 다이어트 파바로티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생두부와 김치뿐인 식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치킨 대신 치킨무를 먹으면서 신조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 당시 김호중에 대해 다바로티라는 재밌는 애칭을 붙여주며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트바로티 김호중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CBC 뉴스 채널 고정.